안녕하세요. 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묵직한 타구감, 짜릿한 손맛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타구감과 샷 결과는 큰 연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타구감이 좋으면 대부분 샷 결과도 좋아지는데 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타구감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임팩트 순간에 양손은 볼보다 앞에 있는 상태, 양손은 볼보다 왼쪽에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럽 페이스가 확실하게 닫히면서, 임팩트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가지 요소를 합치면 양손이 볼보다 앞에 있는 상태,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확실히 닫히면서 임팩트가 되어야만 하죠. 임팩트 구간에서 양손이 볼보다 뒤에 있다면 클럽 헤드는 올라가는 타격 각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타격 각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클럽 헤드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임팩트가 되면 볼이 클럽 헤드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임팩트가 돼서 타구감이 엉성해지죠. 그래서 좋은 타구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확실하게 닫히면서, 임팩트가 되어야 하는데, 골프 스윙은 임팩트 구간에서 클럽 헤드가 직선의 궤도로 임팩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곡선의 궤도죠. 라운드 형태로 곡선의 궤도를 그리면서 임팩트가 됩니다. 그 곡선의 궤도에 맞게 클럽 페이스가 닫히면서 임팩트가 되어야 하는데, 타구감이 안 좋은 골퍼분들, 타구감이 엉성한 골퍼분들은 곡선의 궤도보다는 열린 상태로 임팩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린 상태로 임팩트가 되면서 볼이 옆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샷이 되는 거죠. 임팩트 구간에서 양손이 볼보다 뒤에 있거나 클럽 페이스가 확실히 닫히지 못한다면 볼이 클럽 페이스에서 흘러나가면서 빠져나가면서 타구감도 엉성해집니다. 그래서 임팩트를 볼을 담아간다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클럽이 볼을 앞으로 쭉 밀어주면서 클럽 페이스가 볼을 담아가는 느낌이 나올 때, 담아가는 각도가 나올 때 타구감, 손맛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양손이 볼보다 앞에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골반과 몸통의 회전이 좋아야 합니다. 다운스윙과 임팩트 구간에서 골반과 몸통의 회전이 좋아야 합니다. 머리축도 물론 잡혀 있어야 하고요. 다운스윙과 임팩트 구간에서 골반과 몸통의 회전이 약하다면 양손을 억지로 앞으로 내보내지 않는 이상 골반과 몸통의 회전이 약하다면 양손이 볼보다 뒤에 있는 상태로 임팩트가 됩니다. 이렇게 억지로 보내는 스윙은 실제 스윙에서는, 빠른 스윙에서는 불가능하죠. 다운스윙과 임팩트 구간에서 몸통의 회전이 약하다면 양손은 뒤에 남겨지게 되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타격 각도가 만들어지면서 볼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타구감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운스윙과 임팩트 구간에서 머리축이 왼쪽으로 많이 밀려도 양손이 앞으로 위치하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머리축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몸통이 회전을 할때 양손이 볼보다 앞에, 볼보다 왼쪽에 위치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양손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클럽 페이스는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를 어떻게 확실히 닫아줘야 되는지,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몸통이 회전을 하면서 양손이 볼보다 앞에 있는 상태는 만들었지만, 지금 자세에서는 클럽 페이스가 열린 상태가 되는 거죠. 양손도 볼보다 앞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클럽 페이스를 확실히 닫아주기 위해서는 다운스윙과 임팩트 구간에서 왼팔의 회전이 필요합니다.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손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를 확실히 닫아주기 위해서는 왼팔의 회전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반과 몸통이 회전을 하면서 양손을 볼보다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정도에 맞춰서 왼팔도 회전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클럽 페이스가 볼을 밀어주면서 클럽 페이스가 공을 담아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임팩트가 되면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운스윙과 임팩트 구간에서 골반도 회전하고 몸통도 회전하고 왼팔도 회전을 하고 볼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모든 부분이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타구감도 좋아지고요. 샷의 결과도 좋아지게 됩니다. 골반과 몸통이 회전을 하고 머리축은 잡혀있고 그러면서 스윙의 회전력이 좋아지면서 스피드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팔이 회전을 하면서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면서 골퍼가 원하는 방향을 만드는 측면도 있지만 클럽 페이스가 확실히 닫히면서 생기는 이 클럽 헤드의 가속도 있습니다. 타구감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동작과 그 연습들이 회전력과 가속 그리고 올바른 클럽 페이스 각도를 만들면서 샷 결과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